아이, 널리고 널린 게 장난감인데 이제 슬슬 만족하시죠? 여기 있는 거 아무거나 집어가. He is here? 그는 여기 있어? What the hell? 어! 서쪽 복도로 돌아가야 돼요. 다 보려면은 3, 4시간 걸리겠는데, 플레이 타임이 진짜 오래 걸릴 것 같아. 한번 잠깐만 지도 좀 봅시다. 지도를 좀 봐야 우리가 진행이 어느 정도가 됐나를 알수 있어. 어, 다 봤네. 야, 동쪽은 전부 다 봤어. 안본 방이 없어요. 밸브도 다 열었고, 아이들도 다그 수영장에 빠진 아이, 그리고 음식이 되어버린 아이, 그리고 목매단 아이, 이렇게 세 마리를 발견을 했고, 이제 왼쪽에 가서 왼쪽 노란색 방에 저 이상하게 생긴 애를 찾으면 될것 같습니다. 저 검은색으로 이렇게 이렇게 막 끄적끄적 칠해져 있는 부분은 지금 보니까 그 무너져 내려가지고 고개 숙여서 지나가야 되는 그런 장소를 말하는 것 같아요. 이제 거의 다 끝났네. 여기만 가면 된다. 가고 싶지 않아. 여기는 숙여서 통과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아예 막혀있네. 그림 먹었고. 여긴 잠겨있네요. 역시나 길이 막두 갈래 길이어가지고, 아, 어디를 먼저 가야 되지? 이렇게 고민하는 게 거의 없어서 이 게임은 되게 좋은 것 같아. 맵은 넓은데, 길은, 알고 보면은 다 하나야. 하나로 통일되어 있어. 난 이렇게 선택장에 오지 않는 이런 게임이 너무 좋다고. 뭐야, 왜 잠겨 있어? 뭔가 있나 보지? 가끔씩 인벤토리 갑자기 내가 키면 좀 움찔움찔 놀라지 않아요? 갑자기 인형이 손 들고 으아 이러고 나오니까? 왜냐면 나도 내가 인벤토리를 여는데 내가 놀래. 그거 참 기름 참 많이 주시네. 밖에 사람 있어요. 아무리 급하셔도 그러면 안 되죠. 밖에 사람 있다니까요. 좀만 기다려요. 밖에다 똥좀 싸게. 아, 방금 열어볼라 했는데 안 열리더라고, 아예. 그만 좀 열어! 이거 장난감들이랑 섞여있어서 잘 안보였어. 아, 가까이 다가가면은 난리치고 멀리 떨어져있으면 가만히 있네. 이건 뭐지? 이거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사진이 널려있는 책상, 헬기도 있고, 뒤쪽에 약간 침대 같은 게 보이는데? 사진이 또 있네요? 아, 장난감을 찾아야 되는구나. 책상 위에 헬리콥터. 그리고 철창? 철창인가? 철창 안에 트럭. 그리고?
아! 아까 잠겨있던 저기 안에 기차가 있네. 열쇠 찾아서 저기 열어야 돼. 그리고 각 침대에다가 그 장난감을 놔둬야 되나 봅니다. 애들을 위해서. 직관성 개쩔죠? 어쩜 이렇게 해석을 잘할까? 라이터 기름도 잘 찾고. 너무 멋져! 나란 존재. 내가 최고야! 아하! 어디가? 어디가, 일로와. 어? 아, 예,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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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떻게 된 거지? 너무 무서웠잖아. 나 왜 시야가 막 흐릿해졌다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러지? 너무 많이 놀래서 지금 정신이 약간 회가닥 회가닥 하나봐요. 문서 읽기 귀찮으니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보통 공포게임 문서 잘 읽어보면은 퍼즐에 대한 힌트 아니면은 스토리인데 스토리가 그렇게 막 중요한 거 없어요. 게임 자체를 즐기세요. 뭔 소리? 누구야? 누가 울어? 독. 울음소리는 나는데 뭐 보이는 애가 없네? 야, 기름통 25개야. 그만 좀 나와. 기름 너무 많아. 장난감이 주변에는 없을 것 같은데. 이건 뭔가요? 어, 기름 너무 많아. 맵이 슬슬 넓어지네. 아, 반대편으로 온 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알겠어. 어떤 구조인지 알겠어. 아까 누가 산유국이라고 했어? 그래, 이 정도면 산유국 인정합니다. 야, 진짜. 이거 갖다가 다 자동차 기름에 넣어도 되겠다. 라이터 기름이랑 자동차 기름이랑 다른가? 등유가 어느 정도 급인지 모르겠네. 안 좋은 기름인지, 좋은 기름인지. 뭐야? 제발 날 도와주세요. 아니, 해석하고 있는데 그러시면 어떡해요. 개같은 게임아. 그 되게 이상하게 읽었잖아요. 나 놀래가지고. 놀래면서 해석했어. 또 깨질 것 같은데 소리 큰 거 보니까 팍 하고 안 깨지네. 미안. 여기가 어디야? 장난감 찾아주기 왜 이렇게 힘드냐? 아이, 널리고 널린 게 장난감인데 이제 슬슬 만족하시죠? 여기 있는 거 아무거나 집어가. He is here? 그는 여기 있어? 어,
어, 안녕히 계세요. 어우, 스바라시 붙잡힐 뻔했잖아요. 너무 놀랬잖아요.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어디로 가야 되나. 나 방금 그림 본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여기에서 왼쪽으로 들면 막다른 길? 옆. 어디로 가야 돼? 오, 여기가 밝은 곳이야. 밝은 곳으로 가면은 언제나 빛이 있기 마련이지. 숨었다. 여기가 어디야? 기차가 어? 아 기차가 아니구나. 트럭이네. 어? 손이 안 닿아요. 진짜 철창이네. 아이를 이런 곳에다가 가뒀단 말이야? 뭐 잘못하면? 정말 너무했다. 아이가 뭐 잘못해서 얼마나 잘못했다고. 주경 야독도 아니고 애들 놀이방에서까지 애들 책상에 막 촛불을 놔뒀네. 대단하십니다. 그려 화장실. 화장실이 왜 이렇게 넓어? 여기가 지금 건물이 낡아서 그렇지 건물 새 거였으면 여기 진짜 시설 좋은 곳이거든. 넓기도 하고. 누가 똥 쌌니? 누가 똥 쌌대. 애들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 요즘 애들도 그러나? 초등학교에서? 나 학교에서 똥 싸면은 진짜 엄청 놀림 받았었는데. 애들이 야! 쟤 똥 싸나봐! 아! 똥쟁이다 똥쟁이!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지금 한 아이한테 글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너는 그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지만 오직 나만 사랑해줄 수 있어. 그러니까 너도 날 사랑해! 약간 이런 뉘앙스의 글인 것 같아요. 여기 보육원에 일하던 또 다른 직원인가 봐. 내가 짱이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줄 수 있어. 나만을 사랑해달라고! 나만 봐! 애들한테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은 어떤 여자 보육원의 직원의 일기였던 것 같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나왔던 어떤 그 막 갑툭튀하던 그 아줌마인가? 아줌마인가 대왕. 죄송합니다. 어! 찾았어! 헬리콥터야. 근데 이거를 인벤토리에 넣는 게 아니라 이걸 그대로 들고 가야 돼요? 왜 지지직거려 근데? 사진. 어머! 엄마? 저건 뭐지? 사진이 수상해. 왜 자꾸 지지직거려? 낑겼어. 왜 자꾸 지지직거려요, 무섭게. 온다, 이리 온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오, 이렇게 제대로 본 거는 처음인 것 같아. 갔어?
이 길 없잖아. 그냥 사라져버렸... 길이 있네? 자, 잠겨있던 곳을 열고 이걸 열면 이제 한 번에 다이렉트로 갈 수 있겠죠? 침대방. 침대방이 어디더라? 달릴 수 있구나. 얘들아! 헬기 가져왔다! 이거 열고 기름 챙기고 이거 챙기고. 얘들아! 기차가 어둠을 헤치고 배달료. 그리고 다시 빠르게 뛰어가서 철창이 있는 방으로 간 다음에 이걸 건드리면 오! 오케이. 트럭 띠디빠빵 트럭 몰고 갑니다. 이 방 아니고요. 이 방 아니고요. 이 방도 아니고요. 이 방이네요. 자. 오. 죽은 아이들의 혼령이야. 따라가 보자. 같은 편이지, 우리. 화장실로 들어가네. 그 덜컹덜컹 거렸던 게 아이들이 꺼내 달라고 한 거였나 봐. 여기에 가둬 놓고 죽었나? 왜 그래? 똥 싸다 죽었니? 어? 진짜 똥 싸다 죽었나봐. 너 뭐야? 어어어어어? 어! 무서워. 진짜 빠져나가는 게 좋겠어요. 아이씨, 되는 게 없네. 아! 나 기절했어? 아, 근데 세면대로 한 대 맞으면 죽지. 기절 정도가 아니라 머리 깨질걸? 브라이스니스, 일어나시오. 누구야? 누가 나한테 말 걸어? 여기가 어디야? 라이터 없어. 와, 기름은 30개 있는데 라이터 없어. Говорят, что детдомовские чувствуют, кого усыновят первым, а кому придется ждать до 18. Когда вас привезли, я сразу поняла, ты здесь ненадолго. Так и произошло. Твой брат, с ним все было наоборот. Он очень переживал, когда ты уехал. Замкнулся в себе. Перестал доверять людям. Ему было непросто. А тебе? Пожалуй, непросто было всем. Союз распался. Никто не был уверен в том, что будет дальше. 내가 고아원에서 떠나고 나서 형은 미쳐버렸대요. 내가 찾으려고 했던 형이. 이 목소리가 누구지? несчастный случай. Я думала, что она притворяется, хочет пропустить занятия. Никто не верил, что она и правда тонет. Тогда ты еще был с нами, так? Ты видел все сам. 지금 각 죽은 아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
수영장에 아이가 빠졌지만 실제로 빠졌다고 아무도 믿지 않았대요. 이나치 вы бы все оказались на улице. Иначе работа всей жизни была бы впустую. Никто не должен был знать. Но они узнали. 엥? 뭐야 이거? 핫! Мне начали приходить звонки. Мужчина рассказывал, как детей отберут. Как приют закроют, как меня посадят. Если только я не соглашусь. 협박 전화가 왔대. 그 여자아이가 죽은 거를 세상에 알리고 싶지 않지 하면서 협박 전화가 왔는데 협조를 안 했대요, 자기는. Без лишних документов и без вопросов. Он видел в нашем приюте потенциал, предлагал взять финансирование на себя. 아, 이 일로. Я согласился. Они сказали, что заберут их, когда дети будут готовы. Мы узнали, что это значит. 이 일이 고아원이 돌변하기 시작한 계기가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실험실로 쓸 수 있게 어떤 협박 전화가 와서 자기가 돈이랑 뭐 이런 거 다 지원해 줄 테니까 해주지 않겠냐 했는데 원장이 오케이 했어. 돈 준단 얘기. Постепенно это случалось с каждым из них. Любой нервный срыв, любая истерика может спровоцировать проявление чего-то странного. Спонтанные возгорания. 우리 똑똑한 시청자분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스토리 정리를 해주셔서 댓글로 적어주시면은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제가 해석하는 거는 세 발의 피인데. 나도 같이 들어가자. Мы больше не ждали нервных срывов. Мы начали их вызывать. Ужесточили наказание. Запирали их в одиночных комнатах. Держали в подвале. Мы давили на них по очереди. И все странности начали происходить там, где мы хотим. 문 두드리는 소리가 시끄러움으로 더 이상 문을 건들지 않겠어요. 문을 건드리면 뚱뚱뚱 거리거든요. 그래도 그냥 두드리네요. 문을 안 건드려도. 시끄러워 엄마. иногда это заканчивалось печально. 이제 목 매달아 죽은 아이에 대한 사연이 나오나 보죠? Я научилась закрывать на это глаза. Мы выполняли нужную работу. Выявляли и изолировали тех, кто был опасен. Мы не знали, где их находят и куда увозят после нашей работы. Мы делали вид, что они не настоящие. Не такие, как нормальные дети. Пока я не узнала, что твой брат один из них. Вас привезли до сделки. Не знаю, как так получилось. 저 목 매달아 죽은 아이가 내 형이야? решили проверить меня на вас двоих. 그리고 역시나 원장이 얘였네. 이 여자. порядок его уничтожил. Кай потерял связь с реальностью. 계속 아까 나한테 나왔던 여자 있잖아요. 여자 귀신. 그게 원장인 것 같네. Рассказывал про их смерть. Читал письма с их воспоминаниями. Никого не напоминает. Кай говорил только с ними. И я видела, как они ему отвечали. Он вернул их. Я видела в нем все. На что пошла и что потеряла. Когда пришли люди, чтобы забрать остальных, я не могла согласиться, как раньше.
Я пыталась их остановить. Не получилось. А после Кай вернул меня. О! Мы повторяем то, к чему он привык. Следим за ними и наказываем. Снова и снова. Мы все застряли в изувеченных, сломанных воспоминаниях. Его представлении о том, как этот приют должен работать. Мы играли свои роли, и он был счастлив, пока не пришел ты. Ты пугаешь его, напоминаешь ему о том, кем он был раньше. Кай сломан. Ты не вылечишь. 아, 귀신이 돼서 다시 행복하게, 그러니까 거짓이긴 하지만 행복한 삶을 귀신으로서 이렇게 같이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가 나타나가지고 원래 있던 기억이 다시 떠올랐다는 것 같은데. Ты можешь отпустить всех, кого он вернул, и лишить Кая цели. А можешь поставить их на место, наказать. И дать ему возможность снова почувствовать себя нужным. Решай. Кэгэ нига нэрин гэрчэнгэнэ? Боя, иго? Одиро... Одиро гальчэ гэрчэнгэя дэ? Одига뭔지는 알려줘야지. 나 당연히 밝은 쪽으로 가고 싶죠, 저는. 이게 현실이고 이게 이제 그 유령들 죽고 나서도 그래도 행복하게 있는 그거를 나타내는 것 같아요. 현실을 알려주는 게 좋을까? 그냥 행복하게 지내는 게 좋을까? 죽어서. 빨간색은 마라탕색이니 가면 죽겠군요? 나 마라탕면 좋아하니까 이거 먹어야겠다. 잠겨있는데? 네 명의 죽은 아이들을 여기다 놓고 애들이 다 갇혀있어. 칼로 위협당하면서. 야, 너 뭐하는 짓이야? 너 원장도 아니잖아. 너 뭔데? 칼을 치워. 어! 치우는 게 아니라 죽이는 거였네? 그니까 애들이 지금 유령으로 모든 걸 잊고 행복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 칼로 인해서 진짜 성불시켜주는 건가? 저게? 루트가? 영원히 고통받게 하는 거라고? 설마 내가 해석을 잘못한 건가? 역시 마라탕은 끝없는 고통이다. 어. 아, 엔딩 크레딧이네요. 자, 아, 이게 한글이 아니어가지고 좀 많이 아쉽네. 스토리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싶었는데 게임 자체는 진짜 엄청 훌륭했던 것 같아요. 공포게임 중에 이렇게 길도 깔끔하고 연출도 훌륭했던 게임 진짜 오래간만인 것 같아. 예전에 했던 디보션? 뭐야 미친. 디보션급 정도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연출 굉장히 훌륭했던 것 같고 스토리는 막판에 몰아서 설명을 해주는 게 좀 아쉽긴 했네요. 그죠? 디보션은 플레이 자체에 스토리가 녹아있는 반면에 그런 게 약간 아쉬웠던 것 같고 무엇보다 이게 영어여서 해석이 너무 힘들었고 엔딩 크레딧은 역대급이네. 미쳤다. 좀 보고 가자.
와 되게 잘 춘다. 얘네들 귀신 된 상태에서 이러고 놀았다는 거 아니야. 스텝의 헤어 스튜디오. 으따 잘 춘다. 스토리가 좀 무거웠던 것 같은데 그걸 엔딩 크레딧으로 잘 승화시켜줬네요. 자, 팔미라 오퍼너지 팔미라 고아원이라는 게임이었고요. 확실히 스팀에서 평가가 좋으면 보장이 되는 것 같아, 게임이. 아, 근데 스토리 파악을 제대로 못한 게 너무 아쉽네. 스토리에 대한 해석을 완벽하게 해주신 분은 유튜브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팔미라 고아원이었습니다. 마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 하기 전에 컨티뉴를 눌러서 혹시 밝은 방 쪽으로도 갈 수 있나 확인을 해봅시다. 이 짓을 또 해야 되네요. 자, 스킵 스킵. 자, 돌아왔습니다. 마라탕면과 맑은 짬뽕 방에서 이번에는 맑은 짬뽕 방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 애들을 살포시 놔주고. 배 안 나죠. 어, 여기에서는 애들이 얘를 고통스러워하게 만드네. 아, 이게 해피엔딩인가봐. 아야! 아, 가까이 다가가니까 칼로 나 때려! 그래서 얘는 정체가 뭐였던 거야? 내가 해석이 잘 안 돼가지고 얘의 정체를 모르겠네. 아! 그 보육원 인수한 놈인가? 얘가? 실험하려고 했다가? 프리덤 앤 피스. 아, 이게 굿엔딩이네. 오른쪽이 배드엔딩이고 왼쪽이 굿엔딩이었어요. 영혼이 해방되는 건가? 보육원에서? 근데 굳이 배드엔딩을 그럼 왜 골라? 확실히 스토리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오, 나 이제 집 간다. 자, 이렇게 팔미라 고아원이 끝이 났습니다. 확실히 해석이 지금 많이 안 된 것 같아서 진짜 많이 아쉽네요. 어쨌든 엔딩 두 개 다 봤네요. 마지막은 굿엔딩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종료.